공대생들이 진짜 괴짜 확률이 좀 높다는데 맞아요? 어때요? 본인들이 이제 주위 친구들이 이렇게 같은 과 분들 봤을 때랑.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친구 얘기. 네네.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긴 거예요. 네. 본인 얘기잖아요. 네. 아 진짜 아니에요. 친구 얘기라고 들어. 들어. 그냥 뭐 이렇게 파고드니. 네. 시동이야. 이제 마음속으로 예면 이렇게 하고 아니오면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다 그려놓은 거예요. 어. 다 그려놓고 어? 아, 그래서 내가 이 친구랑 사귈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다 와. 라고 결론을 내고선 포기를 했어요. 아니, 대시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생각의 틀이 굉장히 이렇게 감성이 좀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괴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감성적인 사람들 이렇게 확률이 적게 나와도 그 작은 확률에 내가 걸어보자. 어? 그럼. 그게 진짜 사랑이지 뭐 이러면서 던지겠지만 우리는 계산을 해보고 아니다. 아니다. 확률 계산하고. 네. 확률이 낮다. 던지지 않는다. 뭐 이런. 근데 그거 진짜 맞아요. 공대 오빠들 다 체크 좋아해요? 3대 체크, 아이템이 있어요. 예. 네. 체크 난방 그리고 또. 불태안경. 검정 불태안경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슬리퍼. 아, 체크 난방은 뭐 누가 뭐래도 사실인 것 같아요. 체크 난방이 그렇게 안 핫한 줄 몰랐어요. 아~ 학교 다닐 때 많이 입었어요? 체크난방? 많이 입었어요. 근데 사실은 체크난방은 약간 외출. 아~ 심지어 외출. 공적인 자리. 아~ 공적, 미팅이나 소개팅 자리. 아니, 근데 좋아하는, 학회. 막 학회. 좋아하는 이유가 있대요. 체크를 보면. 모문정이처럼 돼 있으니까 네. 뭐 안정감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안정감이.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 너는 몇 칸짜리 사람이구나. 아~ 이렇게 덩치를. 너는 3 곱하기 3짜리 체크를 입었는데 등판에 지금 체크가 지금 뭐 15개니까. 그렇지, 그렇죠. 네네네. 너 45짜리 체크 사람이구나. 네네. 방으로 따지면 너 장판 몇 개짜리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사실 체크난 방보다는 제가 있던 학교에서는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일단 기숙사에 있던 대로 아, 편하게, 편하게 그냥, 네, 그냥 수업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티셔츠에 반바지에 슬리퍼를 주로 입고 다녔어요. 슬리퍼가 들어가네. 주로. 근데 이 티셔츠에는 주로 이제 굴지의 IT 기업 이름들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당 인턴을 갔다 왔거든요. 약간 그, 주커버그가 그런 식으로 입잖아요. 티셔츠에 반바지에 슬리퍼. 맞아, 슬리퍼. 우선은 외출복은 그 위에 체크나만 딱 입고 나가는 거죠. 이제 좀 설명이 되네요. 네. 네, 설명이 되네. 우재 씨는 학교 다닐 때 인기 많지 않았어요? 그러게, 공대 남신 아니었나 혹시? 아니요, 저 뭐 그러지 않았고 그냥 가끔 가다가 그런 뭐 에피소드들 몇 번 경험한 정도?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뭐 미니홈피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뭐 강의실에서 봤어요. 뭐 이런 쪽지를 받는다든지 뭐 어학원 뭐 이런 거 다닐 때 초콜릿이랑 편지 좀 알아보고 싶다.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걱정됩니다. 초콜릿 드시고 힘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제 기억에는 영양제라도 파는 사람 아니었어? 제 기억에는 친해지고 싶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쪽지를 받고 그 다음날부터 안 나갔어요. 그 어학원. 그 그냥 뭐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제 스타일이 아니었고 그냥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안 나갔습니다.